정말 우리 제천시의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제천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정말 쓰러져 가던 민족혼을 또 민족적 자존심을 바로 세운 곳인데 그 민족 정기와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과 같은 그 영혼을 우리들 후손들이 후예들이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면서 돈이 앞서고 발전이 앞서고 개발이 앞서고 하다 보니 정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소홀히 여겨진 것은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심장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겠는가 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혹은 우리 제천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앙선 회장님께서 대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을미의병은 단순하게 우리 제천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항일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일외교독립운동에 두 가지 양대축이 있는데 하나는 무력항쟁이고 하나는 외교 노선을 통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항일 외교 노선의 투쟁의 선봉장에는 이승만 박사가 계셨고 또 무력항쟁을 통한 의병운동의 계승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계신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광복회를 통해서 또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의병정신을 실체적으로 이끌어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끌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병 여러분들의 후손인 여러분들의 선열께서 어르신들께서 그 기틀을 놓고 초석을 놓고 선봉의 불길을 우뚝 횃불을 그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죠. 박달재의 친일했던 행적에 문제가 돼서 그분의 고향에서조차 기념관이나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우리 제천에서 그걸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제천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3천여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던 농민이, 백성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서서 맞선했던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제천에서 어떻게 친일파의 기념관이 세워질 수 있는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신이 살아있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지 않고 기준과 원칙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제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시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주신 시민들의 저에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고 지역사회의 시대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민심을 정말 존귀하게 받드는 그런 시로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일도에 바쁘지 않겠습니까만은 우리 의병의 후손 여러분들 꼭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